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1학번 유한별 순장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1학번 최예은 순장입니다. 와. 자, 어디 갈지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자, 미션 전달해 주시고요. 지금 당장 서울 청량리역으로 이동. 정동진행 기차를 타시오. 일찍 오라고! 주중에는 월화수목 금요일 빼고 월화수목은 전부 다 사역하고 건축기사를 3회째를 보고 나서 떨어져서 다시 공부하고 있고 여름 수련회 전날에 시험이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도 사실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실 줄 알았는데 용돈이 전혀 주시지 않아가지고 그런 알바하는 그런 문제나 사랑방 사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커져가지고 알바하면서 같이 사역도 하고 있어요. 토요일이랑 주일도 전부 다 교회 사역으로 가 있어요. 대표단 사역으로. 올해 들어오면서 되게 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항상 두려웠었어요. 왠지 실패하면은 다 내 탓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주면 나중에 회피할 수 있는 통로가 있지 않을까. 아, 자기를 위한 시간이요? 자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공부하고 좀 개인의 그런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게 좀 되게 많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나 류한별은 저는 사실 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아, 너무 어렵다. 전 누굴까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내려놓고 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데 상황은 그렇게 허락해주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좀 자유롭지 못하고 오늘 집을 나서며 생각해봤어 아직 다가오지 않아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 알아가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 되든 안 되든 시도했다라는 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갔으면 진짜 좋겠어. 그래서 꼭 앞으로 많은 이벤트의 기회들이 있을 때 도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멋진 시민들 또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